안녕하세요. 반찬총각 이특과 맛깔난 가정식을 알려주실 김선영입니다.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요리 너무 맛있어서 먹는 네. 사람을 모두 도둑으로 만듭니다. 아유, 먼저 밥도둑이 들으면 섭하겠네요. 제가 가을 제철을 맞은 꽃게로 간장게장하고 양념게장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야, 정말로 네. 선생님, 제가 도둑이 되겠습니다. 밥도둑, 개 섞어라!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게장은 젓가락보다는 이렇게 비닐 제가 딱 끼고 두 손으로 먹으면 정말 맛있고 이게 정말 네.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 쫄깃쫄깃 쫀득쫀득하고 짭짤한 게 살이 너무 맛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절임장을 끓여서 붓고 또 끓여서 식혀서 붓고 뭐 이렇게 3일 정도 하고 막 이랬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짜기도 했고요. 네. 네. 근데 요즘은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레시피는요 만든 지 두세 시간 후에 드실 수가 있고 만드는 방법도 절임장 한 번만 끓이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정말로 게장 성분율 100%를 또 알려드릴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